자, 드라이브 세팅입니다. 이거는 다스 벤젠 리드라는 이 앰프를 썼는데요. 디젤 앰프 같은 거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드라이브를 그렇게 많이 걸진 않았어요. 좀 중요한 거를 말씀드릴 건데, 이거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한데요. 자, 지금 보면은 드라이브 요 채널에 보면 이렇게 카메라 모양으로 떠 있고, 다른 거는 빨강색인데 얘만 하얀색으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바로 스냅샷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선택할 때는 이 컴퓨터 화면에서는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맨 밑에 스냅샷을 체크하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 스냅샷이 지금 1, 2, 3, 3개가 있잖아요. 그 HX 스톰프는 3개지만 힐릭스에는 여러 개가 있죠. 8개인가까지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1번에 갔을 때 지금 숫자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5.5로 바뀌었고요. 2번에 갔을 때 6.2, 3번에 갔을 때 7.0.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그 베이스라든지 미들, 뭐 채널 볼륨을 뭐 막론하고 모든 거를 전부 다 스냅샷으로 옵션을 걸으면은 이 스냅샷을 움직일 때마다 얘가 저절로 그 값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개인 양도 조정이 되고 레벨도 조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솔로라든지 아니면 백킹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 레벨하고 개인 양을 차등을 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냅샷은 뱅크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없습니다. 그냥 그 우리가 꾹꾹이 세팅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유용하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스냅샷 기능을 이렇게 쓰면은 이펙터를 많이 걸지 않고서도 여러 개를 건것 같은 그런 효과.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스냅샷 1번에다가 개인을 좀더더 빼볼까요? 무지막지하게 한뭐한이 정도만 줘볼게요. 그러면 거의 개인이 뭐이 정도 먹겠죠. 블루스도 가능할 정도. 그다음에 아까 2번은 스냅샷에 6.2까지 줬잖아요. 같은 레벨이 이렇게 변하는 걸. 다시 1번. 자, 이렇게 개인 양을 바꾸면서 또 레벨 양도 약간씩 틀려지죠. 그런데 소리가 전혀 끊기지 않고 있어요.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스냅샷 기능 굉장히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아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원래 했던 대로 한5 정도로 레벨을 주고 다스 벤젠 리드라고 읽어야 되겠죠? 예. 요 앰프를 썼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5, 베이스 5, 미들 3.8, 뭐한 4로 맞추죠 뭐. 트레블 끝까지 올렸어요. 프리센스 5, 그 다음에 채널 볼륨은 한8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원래 그냥 그 매뉴얼 상태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그 제가 원래 매뉴얼되어 있는 그 캐비넷이 다른 거였을 거예요. 다른 거였는데 저는 지금 4 곱하기 12 XXL 30이란 거를 이걸 선택했어요. 좀 다른 게좀 먹먹해서 이게 좀더 뭐랄까 시원하고 저한테는 좀 만져요. 보통 한이 정도로 걸어 놓고 부스터 페달을 걸어서 좀 채워 놓는 그런 타입으로 저는 항상 하거든요. 스크리머를. 네, 요런 식으로 그 잡아 봤습니다.
요한 세팅으로 드라이브를 세팅한 거예요. 나머지는 그 다른 프리셋 세팅할 때하고 같으니까 그거는 좀 굳이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건 여기다 프렌저를 하나 세팅을 해봤어요. 프렌저 세팅들 뭐 많이들 하실 텐데 아날로그 프렌저 세팅인데요. 어차피 제가 이거 프리셋 링크 걸어 드리니까 다운받아가지고 그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스피드 0.3, 뎁스 한 20%, 피드백 65, 그 다음에 매뉴얼은 한 54 정도, 그 다음에 믹스 끝까지 올렸습니다. 예. 제트기가 쫙 가는 그런 느낌의 그런 프렌징이 돼 있죠. 프렌저가 뭐 잘 쓰면은 적절히 잘 쓰면 굉장히 좋은 이펙터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참고해가지고 본인에 맞게 조금 조정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드한 드라이브 사운드가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메탈리카, 뭐 판테라 이런 밴드들 좀 하드한 드라이브 사운드가 대표적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해왔던 그런 드라이브 사운드여서 그런지 앰프를 바꿔도 그렇게 많이 그 차이는 나지 않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뭐 나름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좀 더 헤비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앰프에서 보면 이 딥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4.5 딥을 많이 올리면은 소리가 딥해지는 거예요. 혼자 칠 때는 괜찮은데 저는 왜 그 딥을 많이 안 줬냐면은 베이스라든지 드럼 이런 걸 좀 감안해 가지고 기타에다가 점을 많이 그렇게 넣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다스 벤젠 리드 사운드 헤비한 사운드의 그 디스토션 사운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